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화합을 통한 평화올림픽 구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불꽃을 되새기고 더불어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림픽이 가진 평화 정신을 그대로 실현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 단일팀을 꾸려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고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은 개최지 곳곳을 누비며 대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평창이 만든 평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평창 평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의 관문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평창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 나라에서 온 평화운동단체 대표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남북협력과 아시아 평화, 군비 축소 등을 의제로 사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이며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유산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With the achiev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give a serious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he government. We want the right to live in peace. 강원도는 이번 포럼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평창의제 2030을 채택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에 소구력이 있는 포럼을 한두 개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도 따로 큰 규모로 만들 생각이고. 지난해 겨울 지구촌 축제를 평화로 물들인 평창이 이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